예, 요즘 식당,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노키즈 존, 즉 아이는 데리고 오지 말라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야박하게 느껴지고 아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겠죠.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도 아이 키우니까 노키즈 존이라고 하면 좀 서운하긴 하죠. 네. 예, 그럴 겁니다. 대체 이런 건 언제 생긴 겁니까? 네, 지난 2015년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그 뒤로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 존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이 여론도 노키즈 존에 우호적인 편인데요. 지난해 조사에서 노키즈 존 운영을 찬성하는 응답이 이 70%를 넘었고 반대는 17%에 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들을 위해서 노키즈 존이 어딘지 알려주는 지도까지 생겼는데 현재 400곳이 넘습니다. 예, 뭐 아주 조용한 고급 식당 같은 데라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대 손님을 아예 받지 않겠다라는 업소가 자꾸 생겨난다면서요. 네, 최근에 한 캠핑장이 40대 이상 연인은 받지 않겠다며 노중년을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술집은 일부 교수들이 갑질을 한다면서 노 교수존을 내걸었다가 항의를 받고 내렸습니다. 또 한 카페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카페 주변에서 흡연을 한다면서 출입을 막은 노 유스존 사례도 있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네, 어느 쪽이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헌법 측면에서 따져볼 수는 있겠는데요. 2017년 국가인권위가 내린 판단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노키즈존 식당에 특정인 배제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예. 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2013년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이 문제거리거나 아니면 문제아라거나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생길 수 있게 한다는. 예, 뭐 법적으로 딱 부러진 결론 내기는 어려운 문제고 사회적으로 타협이 필요한 과제인데 당사자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입을 상처도 좀 고려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연구들이 아이들 역시 차별의 문제로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이 아이가 입장을 거부당했을 때 혼란은 물론이고 자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는 죄책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른들은 들어가면서 왜 나는 못 들어갈까? 왜 나를 거부하지? 이런 생각을 아이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은 낮아질 거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예, 뭐 물론 영업의 자유도 있겠습니다만 손님을 가려받는 풍토가 확산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